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직장인 김승훈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컬처 삼국지를 그 중국어 수업을 좀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12주 과정의 수업인데 저는 4주차 때부터 투입돼서 저는 사실 9주밖에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컬처 삼국지 이 파이널 스피치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됐고요. 심사위원 점수 40%, 그 가산점 10%는 저는 아마 가산점을 만점에 다 채웠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번 스튜던트 BJD 중에서 자습 횟수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설 거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제가 자습 횟수를 세보니까 한 30번은 넘었더라고요. 제 자습 횟수만 따지면 일단 30번은 넘었고요. 그리고 출석률은 저는 출석 횟수가 아니고 저는 출석률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100% 다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제 문제는 나머지 20%가 유저 투표 점수인데요. 문제는 그 인지도가 많은 BJ들이 그 투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을 하면 해외 문화탐방 컨텐츠 지원 이게 그 나올 거고요. 그 1등 하면 해외여행 갈 수 있고요. 그 2등 하면 항공료만 받을 수 있고요. 3등 하면 국내 여행 가야 돼요. 가서 방송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은 랜디팡님의 학원에서 했고, 그 중국어는 이제 페이님 학원에서 했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야메쌤 학원에서 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이 영어 파트는 대균쌤이고요. 영어 파트는 예상했어요. 예상대로 대균쌤이 심사를 하고, 중국어는 대륙남님인데 제가 보기에 대륙남님은 네 탑이라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탑이라서 아무래도 심사위원 중에 탑이가 한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대륙남님은 이제 솔직히 중국어라기보다는 중국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일본어 심사위원 BJ가 이제 처음에 안 정해져 있었는데 결국 안나님으로 섭외가 됐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대균쌤하고 대륙남님은 아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 스튜던트는 삼식님하고 옐님하고 혜민님 삼식님 말고는 제가 이름을 들어본 분이 없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네 이제 미지수님하고 그릭형하고 나오고 이제 세 명이서 나오는데, 아 근데 원래 스튜던트가 총 4명씩이었거든요. 그 아 대령남님은 그 중국에서 원래 어릴 때부터 유학을 오랫동안 했다고는 알고 있어요. 해가 그렇다고 알고 있고, 원래 이게 스튜던트가 총 4명이었거든요. 근데 스튜던트가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한 명씩이 줄었나 봐. 그래서 원래 우리도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이 첫 주만 하고 빠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4주차부터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동생 한 명이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3명이 남았고요. 일본어도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홍춘님, 달나라님, 이대길님. 그래서 이날 그 유저 투표가 있는데 유저 투표가 있는데 그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유저 투표를 하는 그 방송국 그 주소를 제가 미리 여기 자막으로 띄워 드릴 거예요. 자막으로 띄워 드릴 거고 그 자막으로 제가 띄워 드릴 거고 그 거기서 이제 공식 방송 할 때 그 이제 중국어 스튜던트 지식 테이너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과목별 자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열공 BJ를 선정해서 열공 BJ 1등, 2등, 3등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9명 중에 전체 1, 2, 3등을 고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표는요, 제가 그 동영상은 그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그 동영상 자막에다 띄울 거고요. 그 아프리카 TV는 제가 방송국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 아프리카 학습 해가지고 그 BJ 검색을 하시든지, 아마 그 컬처 삼국지 그 공식 방송은 이제 다음 주 19일 화요일이에요. 17시에 공식 방송을 할 거예요. 프리급 스튜디오 3층에서 공식 방송이 진행이 되고, 그 아마 공식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모바일 아프리카 TV 앱 들어오시면 바로 그 방송 상단에 그 이제 공식 방송이 노출이 될 거예요. 그쪽으로 방송 들어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아마 투표하시면 될 거예요. 그 PC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시간대에는 아마 그 상단 그 배너로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그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 포스터는 그 아마 지금 아프리카 TV 그 학습 공식 방송 채널에는 아직 공지가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 뭐냐 학습 카테고리 담당하는 그 운영자님 이호야님이 그 일단 BJ들한테 먼저 포스터를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BJ들 먼저 그 공지를 하라고 먼저 이 포스터를 보내주신 거라서 제가 오늘 이 공지 영상을 남겨두는 거예요. 대사를 주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원고는 우리가 각자 준비를 했어요. 원고는 우리가 각자 준비했고, 그래서 그 수업 마지막 시간대 좀 어느 정도 저는 초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한번 그 초안을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초안하고는 좀 내용이 좀 그 내용 틀은 거의 비슷한데 뒷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 제가 준비한 문장이 아니어가지고 그 뒷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됐다 싶어요. 그 중국어가 제일 빡세다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은 여기 스튜던트 BJ 9명 중에서, 그쵸, 미지수님하고 저는 교육 BJ죠. 애초에 스튜던트에 교육 BJ가 있는데 중국어에만 두 명이 있다는 거. 참고로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면학 분위기는 중국어가 제일 면학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세는 끝까지 몰아가고 싶은데, 뭐 성조는 지금도 어려워요. 솔직히 성조는 지금도 어렵고요. 나는 지금도 어렵고 좀 뭐 그래요. 성조는 지금도 어렵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많이 어렵고요. 하여간 이거를 지금 내가 그 이게 이 포스터 사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원래 SNS에 사진 올릴 때 그 한 번에 플랫폼을 한 번에 모아서 올리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그 아프리카 TV 방송국하고 유튜브하고 공지를 좀 다르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게. 하여간 일단은 그래서 이따가 공지는 제가 다 올릴 거고요. 그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투표는 네 투표는 지식테이너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표는 당연히 나한테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뭐냐 괜히 그 역행분들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좀 우려되는 게 그거야. 이게 유저 투표가 20%가 반영이 되니까, 예전에 그 슈스케에서 팬투표에 그 패단 있었죠, 박시환씨. 그래가지고 그 실력과는 별개로 팬투표에서 그 1등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BJ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만약에 프리컵 스튜디오에 좀 일찍 도착하면 좀 사전 방송을 켜고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왠지 몇몇 BJ들은 사전 방송 켤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그 유튜브 VOD 소스 좀 뽑아내려면 솔직히 사전 방송을 하긴 해야 되고요. 하긴 해야죠, 사전 방송을. 대사요? 대사라기보다는요, 스피치 내용은요, BJ들이, 그냥 BJ 소개를 외국어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이 어떤 컨텐츠를 방송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그냥 자기소개 더하기 방송 PR이에요. 그걸 외국어로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고요. 근데 이제 외국어로 그거를 좀그 이해를 해 먹을 수 있냐, 약간 그게 문제인 건데, 하여간 문제는 그거예요. 약간 좀그좀이 스튜던트 BJ들 중에서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BJ 분들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표가 좀 몰표가 갈까 좀 솔직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냥 좀 실력으로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저는 그 자습 횟수에서 일단은 30회를 넘겼기 때문에 그 다른 BJ들에 비해서 정말 그 공부를 했던 횟수는 굉장히 더 많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 한 만큼 대회 당일에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아직 제가 월요일 밤에 최종 점검 방송을 한번더할 거거든요. 최종 점검 방송을 한번더할 건데 길게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화요일에 아예 낮부터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잠깐만요. 나 화요일 새벽에 축구 중계 있나? 중계 있으면 또 해야 되잖아. 중계는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게 문제네. 지금 약간 돌발 변수는 그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중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네요. 4시 반에 첼시 대 맨유 있네. 그러면 일단은 확실한 거는 밤에 켜기는 할 거예요. 밤에 켜기는 할 거고, 근데 밤에 역사 컨텐츠를 미리 해버릴까 생각하기도 해요. 역사 컨텐츠를 미리 하고, 역사 컨텐츠 하지 말까? 어쨌든. 일단은 월요일 밤에 방송 일정은 제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지식 테이너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